2020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도 많았지만 모일 수 없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선한목자 교회가 더욱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 되는 기적,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2021년 신년 말씀 기도회. 저희 교회는 늘 새해 말씀 기도회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20년 한 해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교인들이 서로 만날 수 없을 때 과연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교회에 대한 가장 놀라운 영적인 진리와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말씀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저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말씀 기도에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복음 잔치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